Take one, Abby Mark. KFC에서 이 자메이카랑 비슷한 닭다리들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. 좀 비교를 좀 해보면서 먹으려고 해요. 이게 KFC 뭐 이름이 뭐였지 근데? 켄터키 통다리구이 두 조각에 7,500원입니다 BBQ의 자메이카 통다리구이인데 네 조각에 19,500원이에요 BHC의 군바스틱 네 조각 들어있고요 18,000원입니다 가성비로 보면은 KFC가 제일 좋다는 거. 디테일샷 BTS 에디션으로 찍어야지. 내 피탄 아 근데 KFC 거는 너무 주름이 져 있어가지고 좀 식욕이 좀 감퇴가 되네. KFC 자메이카 마스틱 세 가지 다 그 각자의 매력이 있다고 난 봐.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모든 매력이 있어. 다 너희들도 너무 항상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지는 마. 아니 자기 비하를 하지는 마. 사람은 누구나 각자 고유의 매력이 있습니다. 그 매력은 지문과도 같아서 중복되지 않죠.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. 공익광고 협의. 저는 KFC 먼저 먹지 않을 거예요. 거의 오리지널 원조 이거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. 오늘은 저 카메라가 없어요. 제가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카메라 무거워서 놓고 왔습니다. 호호. 역시 클라스는 변하지 않는다. 얼마 전에 그 제가 교촌치킨 닭 호수 뭐 얘기한 거 있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교촌치킨은 닭이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거 하면서 내가 닭 호수를 좀 조사해봤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10호를 써요 닭을. 근데 KFC만 13호를 써. 그래서 유난히 KFC가 큰 이유가 있었어. 근데 이거는 똑같네? 별로 안 크네? 근데 은근히 자메이카 맛없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. 아 이번에 요 KFC에 굉장히 궁금한데요. 확실히 살짝 서양 닭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. 소스가 일단 전혀 다릅니다. 좀 더 매워요 이게. 오히려 이게 좀 더 매워. 약간 매콤한 바베큐 맛 알아요? 어이구 맵다. 이거 맵찔이들 못 먹겠다. 제가 탈모 아니라고 말해주세요. 아 탈모충. 야. 그리고 껍데기가 좀 더 질겨요. 뭔가 자메이카 이거는 안에 속살까지 양념이 좀 같이 배어있는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겉에 양념은 센데 안에 닭고기는 살짝 그 생닭을 그냥 구운 듯한 그런 맛? 범바스틱. 와, 세 개가 진짜 다 다르다, 하나같이. 맛이 진짜 다 다르다. 일단, 둠바스틱이 제일 안 맵고, 제일 불맛이 강해요. 고기가 좀 약간 단단하다 그래야 되나? 너무? 양념은 난 분바스틱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왜? 염지는 확실히 자메이카가 제일 좋아요. 염지 순위 매기겠습니다. 염지 순위는 자메이카 1위, 분바스틱 2위, 켄터키 3위. 오늘 완전 이거 교육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암? 아니요. 치밥용으로는 자메이카가 제일 좋아요. 가성비요? 가성비 제일 좋은 건 솔직히 켄터키지. 그리고 이 차이가 켄터키
치킨은 뼈가 두 개예요. 이거 똑같이 놓은 거거든. 두꺼운 걸로는 이제 자메이카나 붐바스틱이 좀 더 두꺼운데 긴 걸로 보면 켄터키가 좀 더 길어. 요 켄터키 이거 이 양념 맛 어디서 많이 나는 건지 내가 알려드릴게요. 어디 놀러 가면 길거리에 닭꼬치 팔지. 거기에 살짝 매콤한 맛 닭꼬치 소스 알아요? 그 맛이야. 맥주안주로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켄터키다. 치밥으로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자메이카다. 붐바스틱은 미안해. 몇몇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BHC와의 광고를 2회나 진행했었습니다. 이렇게 의리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이 방송 이후로 매일 밤마다 BHC에게 고소를 당하는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. 아, BHC 최고다. BHC 짱은 BBQ 꺼져. 아, BHC가 진짜 짱이야. 제일 맛있어. 튈 것 같아. 썸네일 지금 어떤데? 나 설정 안 했는데 썸네일. 뭐야. 아니 근데 안드로이드에서 사진 볼 때 갤러리랑 포토랑 둘 중에 뭐 써요? 뭔 차이야 갤러리랑 포토랑? 아 서현님 삼천구형수 색 중에 뭐가 제일 야들하냐고? 붐바스틱은 좀 단단한 식감, 야들야들한 거는 자메이카. 생각해는 뭐라 해야 되지? 잠깐만 한입 더 먹어볼게. 켄터키는 딱 그냥 이 두 개의 중간 지점. 껍데기가 되게 쫀득쫀득하다. 껍데기가 사실상 껍데기 식감은 켄터키가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사실상 자메이카 하나 시키면은 네 조각이 오잖아. 둠바스틱도 그렇고. 근데 네 조각을 다 먹는 사람도 분명 많지만 네 개를 다 못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. 난 두 조각만 먹고 싶은데 할 때는 켄터키가 제일 좋지. 세 개 중에 가장 재구매 의사 많은 걸로는 켄터키가 살짝 뭐라 해야 되지? 좀 그 닭비린내가 살짝 나는 것 같아. 아우 빠들 주님 만하는 것입니다. 스위트한 건달처럼 가능하죠? 건달 받고 안 터져요 토스. 비린내 나는 부둣가를 겁 없이 살아간다. 나는 프로다. 난 프로다. 이 형 프로다. 이 형 프로다. 아, 가짜야! 파란 티를 확인하세요. 아마 처음으로 안 터져요 했던 게 한 4년 전 같은데요. 아직까지도 저는 광고를 기다리고 있답니다. 아참, 조강지처가 좋은 썬열류의 광고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광고주님들. 아, 내 팬 중에 혹시 영화 CG 하거나 그런 분 없나? 방금 이거 안 터져 개지랄 떨 때 얼굴 퍽 하면서 터지는 거지. CG로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. 근데 좀 리얼해야 돼요. 안에 다 터져서 여기 안에 막 뼈랑 시신경에 덜렁덜렁. 야, 확실히 제일 단단해 식감이. 근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분명히. 케이프씨 올 때 소스가 박스에 남아있냐고? 날 기억은 아니 남아있어.
알아본. 오늘 제가 이렇게 통다리 치킨요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개, 원래 있던 거 두 개랑 KFC 새로 넣은 거 하나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, 저는 솔직히 이 통다리로 치킨이 먹고 싶다. 저는 솔직히 자메이카 먹을 것 같아. 켄터키 닭다리는 가성비가 좋지. 7,500원에 두 조각이니까 네 조각이면 15,000원이잖아. 그럼 BHC보다도 싸고 BBQ보다 훨씬 싸고. 아무튼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시 감사 대기 중. 호호.